새끼로 온 것 같은데. 까미야. 응, 또 어디 가려고? 까미 어디 가, 또 어디로 가려고? 어디로 또 사라지려고? 응? 새끼를 어디다 놨어? 어디 멀리 어디다 놨는데 어째? 집 근처 산이나 까미가 갈 만한 데는 우리가 다 하여튼 찾아봤어요. 까미야! 까미야! 거기로 왜 거기다가 새끼를 낳냐? 그래, 우리가 만약 불태웠으면 어떻게 할래? 너 새끼들하고 너하고. 내 아궁이 위쪽인데 이쪽을 들었어요. 이 아궁이에서 만들어지는 재가 또는 호흡기 쪽 또는 눈 점막에 닿게 되면 상당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 부위가 가장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. 오! 아마도 계속 할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섭취한 것 같습니다. 신선한 공기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좀 나빠진 폐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못 꺼냈으면 이런 거 못 봤을 거 아니에요. 아궁이에서 못 꺼냈으면.